난세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1장에 무엇이 포퓰리즘인가? 제2장 준비된 지도자의 길, 제3장 고통으로 단련된 시기, 제4장 혼돈과 절망을 넘어서, 제5장 다른 길은 가능하다, 제6장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제7장 꿈은 이루어진다. 첫 번째 장, 제1장 무엇이 포퓰리즘인가?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를 얻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대중영합주의이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있는 방안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안 된다. 첫 번째, 선진국 대한민국에 사는 후진국 국민들. 부자 나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며 국민 1인당 소득인 국민 총생산은 3만 불을 웃돈다. 세계에서 GNP가 1만 불 이상인 나라는 62여 개국에 불과하고 200여 개국은 1만 불이 채 되지 않으며 이중 150여 개 나라는 5천 불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수준에 걸맞은 정도가 되고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과 우리 국가의 경제 규모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더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일부 상류층에서는 국가 경제 수준 이상의 선진국 수준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 수준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생활 정도라면 내 집에 살면서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교육시키고 문화생활도 즐길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빚 걱정, 노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자녀들 결혼시키는 것도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부부가 나서서 돈을 벌어도 카드값에 아이들 학원비며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내기도 바쁘고 은행 빚이나 사채 갚는 돈까지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다. 문화생활은커녕 일에 구속되어 마치 일하는 기계나 일의 노예처럼 사는 게 현재 우리 국민 대다수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도저히 세계 경제 규모 10위 국가 1인당 GNP 3만 불이 웃도는 나라에 사는 국민의 생활상이라고 할수 없다. 예전에는 국가 자체가 가난해서 모든 국민이 보릿고개를 넘기는 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탁월한 지도자와 국민의 단결과 노력으로 국가가 한창 발전할 때는 열심히 일만 하면 집이 없는 상태에서도 금방 전셋집을 얻고 내집 장만도 수월하게 할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마음먹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했다. 청년 취업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다.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보려고 하면 사방이 꽉 막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바늘구멍만한 출구를 향해 온갖 스펙을 쌓으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만 그 출구를 통과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학자금 받은 것을 갚지 못해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가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취업을 한 사람도 어렵게는 마찬가지다. 결혼하려면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월급만 가지고는 집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셋집 구하기도 힘들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지금 이 사회에는 젊은이들의 취업 포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집 마련 포기, 대인관계 포기라는 여섯 가지 포기가 일상화되어 있다. 취업이 안 되니 연애나 결혼은 꿈도 꿀수 없고 결혼이 안 되니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내집 마련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한 사람도 불확실한 미래와 먹고 살기 힘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아이 낳기가 겁이 나 단둘이 사는 부부가 부지기수다. 당장 육아에 드는 돈도 문제지만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잘살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이 사회에 아이를 낳아 내보낸다는 자체가 무책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거기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정 경제가 유지되기 힘든 사회 경제 구조나 변해버린 젊은이들의 의식도 아이 낳는 것을 끓이게 하는 한 원인이다.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중장년이 되어도 전셋집을 전전하거나 간신히 집을 마련한 사람도 집을 사면서 빚을 내지 않은 사람이 드물다. 은행 빚 이자며 아이들 과외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가 밤낮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 부모가 연로하여도 부양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년층도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 자식들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집 한 칸 정도 외에는 편안히 노후를 보낼 만한 경제적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노년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조차 막막한 지경에 처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현재 노년층의 취업률이 청년층을 앞지르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래에는 청장년들 사이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전셋집조차 구하기 힘들다는 인식 아래 한탕주의 심리가 팽배하여 빚을 내어서까지 무리하게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큰 손해를 보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도 상당하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볼 것인가? 부자 나라와 살기 힘든 국민,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어떤 이는 사회가 변해서 그렇다, 사회 구조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사회 변화, 사회 구조의 탓으로만 돌려서 될 것인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를 국가 지도층이 미리미리 내다보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얼마든지 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많은 국가의 부가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을 막고 국가 예산의 누수가 낭비 없이 알뜰살뜰 살림하며 부가 국민 전체에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갔더라면 이런 엄청난 부자 나라에 돈 때문에 고통받고 허덕이는 국민이라는 아이러니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나는 정치혁명을 주장하고 정치인들을 질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원 무엇이 포퓰리즘인가 해서 첫 번째 장 선진국 대한민국에 사는 후진국 국민들이었습니다.